있습니다. 그리고 고다리 대가리와 다시마도 함께 넣고요. 붉은 멸치 8마리. 8마리. 밥보리 3개. 약간의 생강. 고추씨 3큰술. 고추씨가 많이 들어. 통후추 반큰술까지 넣어. 이제 끓여요. 센 불에서 약 40분간 가열해 국물을 우려냅니다. 육수가 우러나면 건더기는 모두 건져 맑은 국물 상태로 두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굴 해장국을 만들어야겠죠? 굴 10알, 콩나물, 바지락과 새우 3마리, 두부, 다진 마늘과 청양고추, 파와 꽃소금을 준비합니다. 약간의 무와 콩나물을 반죽. 새우 3마리를 뚝배기에 넣고요. 바지락 3개, 청양고추 반큰술, 다진 마늘 반큰술과 꽃소금 반큰술도 두부 4분의 1모를 넣고요. 미리 만들어 놓은 육수를 2컵 반을 뚝배기에 담아 끓이면 됩니다. 육수가 끓기 시작하면 굴을 넣죠? 탱글탱글한 열알. 굴 열알을 넣어 한 번 더 끓이는데요. 새우는 3마리였어요. 어떠세요? 가정에서도 굴 해장국 만들기 쉽게 할 수 있겠죠? 한 숟가락이면 얼었던 몸이 녹고 잃어버렸던 입맛이 돌아온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말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다섯 가지 생선을 모아 독특한 메뉴로 차별화에 성공. 그리고 모든 층과 시원한 국물 요리를 동시에 판매, 다양한 손님 층까지 확보. 찾았다, 대박의 비밀. 조합이 좋네요. 대박의 찜과 국물. 음식 속에 이렇게 깊은 뜻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속에 숨겨진 맛있는 이야기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 삼겹살 되시겠습니다. 언제나 문정성 씨를 이루는 이거, 바로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을 맛보기 위해서라는, 삼겹살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으랴. 삼겹살이 나오기 무섭게 불판에서 너릇너릇 익혀지는데요. 초벌구이를 해서 나오네요. 저 자르르 흐르는 육즙 보이시죠? 서서서 살아있네, 살아있어. 불판에서 적당히 익으면은 이제 너덜한 한 입에 쏙쏙. 담백하고 쫄깃한 삼겹살 맛에 그 어떤 누가 반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우, 바쁘다 바빠. 손님들이 몰려들면 사장님의 성격도 분주해지는데, 주문이 들어오면 통 삼겹살을 한 입 크기로 바라봐라 손질하는 것이 신선한 삼겹살의 비밀. 고기는 근데 제대로 여기서 하세요? 아이,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그렇지. 질 좋은 삼겹살에 사장님은 언제나 자신만만. 손님들 사이에 떡하니 자리 잡고 거침없이 삼겹살을 손질하는데요. 선홍빛깔의 삼겹살 한눈에 봐도 신선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이네. 한입 크기로 자른 삼겹살을 센 불에서 1차 초벌해주는 것이 쫄깃한 삼겹살 맛의 비법. 전문가의 손길로 1차 초벌해주는데, 삼겹살의 겉은 살짝 익혀지고 속에는 풍부한 육즙을 머금은 채 코팅하는 거예요. 바로 손님상으로 직행. 연탄불에서 기름기 쭉 빼고 겉은 너릇너릇하게 익혀줍니다. 자, 이제 각자의 취향에 맞게 삼겹살을 먹어주는데요. 양념 간장에 찍어서 먹고, 간장만으로 양이 차지 않는다. 간장에 고추장까지 한 번에 찍어먹는 당신은 욕심쟁이. 그냥 살살 녹죠, 그냥. 이번엔 살살 녹아요, 그냥. 부위가 도톰하고 쫄깃쫄깃하고 노릇노릇하고 되게 맛있어요. 전 국민이 사랑하는 삼겹살,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는 사실. 일단 삼겹살이 탄생되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삼겹살 대체 쇼. 자, 그렇다면 삼겹살은 과연 돼지의 어느 부위를 말하는 걸까요? 삼겹살은 지금 여기서 갈비를 제외하고요. 갈비에서 뒷다리 사이까지.